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성의 리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런 거 있죠. 자켓은 만들기 어렵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자켓은 만들기 어렵다. 나는 못한다. 내가 맨 마지막에 만들 것은 자켓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도 지금 입고 있는 자 지금 요렇게 보고 계시는 하이넥 더블 자켓을 여러분들 오늘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날씬한 요 더블 자켓 오늘 만들어 볼 건데 한번 디자인 어떤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디자인을 볼 건데 자 먼저 V넥이에요. 거기에다 어깨는 하이넥으로 윗 뒷부분에 하이넥으로 좀 썼어요. 한 2cm, 3cm 정도 올라가게끔 하면서 어깨는 자기 어깨로 살짝 길게 하면서 소매에 홈줄이기를 없앴어요. 소매를 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홈줄임을 없앴고 자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면서 옆에 고리를 달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주머니도 하나 옆주머니도 하나 만들었어요. 옆주머니도 하나 딱 만들어서 뭔가 주머니가 하나 딱 있어야지만 손을 살짝 넣었을 때 고급스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머니도 하나 살짝 넣고 그래서 끈도 이렇게 만들어서 걸칠 수 있도록 딱 했어요. 안에를 보시면 안에는 안감을 안 넣었어요. 와우 그런데 안감이 안 넣는데 어려워 보여요. 안 어려워요. 그냥 바이어스 랍바를 친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이트로 이렇게 딱 쳤더니 와우. 자 그리고 어깨가 이게 자켓 하면 패드라는 게 얇은 패드를 하나 제가 넣었어요. 이렇게 얇은 패드를 하나 딱 넣다 보니까 어깨에 힘을 딱 받으면서 스타일이 나는 거예요. 어깨에 패드를 하나 딱 넣은 것 뿐인데 와우 스타일이 나요. 자 이렇게 놓고 다트도 하나 넣으면서 안단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만들기는 쉬워 보이네요. 안 그런가요? 도전해볼만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도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패턴을 따볼 건데 자 패턴이 굉장히 쉬워요. 에? 못 믿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영상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이넥 더블 자켓을 한번 패턴을 떠볼게요. 패턴이 그렇게 항상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자켓 패턴 치고는 안 어려우니까 한번 패턴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패턴을 떠볼게요. 자 패턴을 뜰 때 첫 번째 뭐죠? 그렇죠. 기장을 정할 건데 기장을 힙을 살짝 덮는 기장으로서 끈을 딱 묶으면 살짝 딸려 올라가겠죠. 29인치에 63cm를 놓겠습니다. 자 기장을 29인치 63cm를 딱 놓았어요. 그럼 힙을 살짝 덮는 기장이 나올 거예요. 뒷판 원형 오늘은 55 사이즈 뜨는데 이 옷은 이 55 사이즈로 떠도 품에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66까지도 충분히 커버해서 입으실 수 있어요. 566으로 입으실 수 있는 더블 여밈이니까 여러분들 66 패턴을 뜨셔도 돼요. 갖고 계신 게 제가 66으로 항상 떠오다가 잊어먹어가지고 다시 만들 때까지 5 원형을 사용해 볼게요. 뒷목점에 딱 맞춰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하신 다음에 뭐죠? 그쵸? 품을 나갈 건데 이 품은 한 일반 그러니까 한 4cm 정도를 나갈 거예요. 자 일반 4cm 정도를 나갈게요. 1과 2분의 1 그러면 1과 2분의 1 4cm 나가면 자 뭘 했죠? 나간 만큼 반을 내려라. 자 4cm를 내렸으니까 4cm를 나갔으니까 2cm 정도를 내릴게요. 2cm를 1에서 2cm 정도를 내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H라인으로 갔어요. 똑바로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똑바로 내려주고 허리라인 카피. 자 그런데 어깨를 제가 살짝 얇은 패드를 넣으면서 한 2cm 정도를 양쪽으로 좀 크게 살짝 했어요. 원형보다. 자 2cm 정도 4분의 3 정도를 어깨를 살짝 키웠어요. 이렇게 어깨를 살짝 키워가지고 소매를 홈줄이기를 없앴어요. 여러분들 홈줄이기 뜨기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홈줄이기 없이도 어깨를 살짝 내리면서 홈줄이기 없이 그냥 바로 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얘네 둘을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 쓰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목도 확실하게끔 다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뒷판은 끝.
자, 이번에는 앞판을 떠볼게요. 뒷판 뜬 거를 딱 맞추셔서 앞판에 보이신가요? 앞판에 이렇게 더블 여밍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앞 중심을 10cm 정도를 밑에를 여유를 좀 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중심선, 중심선 그리고 중심선 그려주세요. 자, 허리선 똑같이 카피해서 그려주시고 앞판 원형을 딱 갖고 갈게요. 자, 오늘은 다트를 잡을 거예요. 옆선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서 카피를 해줄게요. 다트 표시도 해주세요. 이렇게 다트 표시도 딱 해주시고,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랑 똑같이 어느 정도 맞췄네요. 그러면 뒷판이랑 똑같이 나간데도 표시를 똑같이 해주시고, 옆선도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옆선도 똑같이 카피를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굴려줄 때 제일 중요한 게 직각을 딱 맞으면서 한 3-4cm 정도 직각으로 오다가 이렇게 휘어져야지 돼요. 꼭.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더블 여밈이잖아요. 더블 여밈은 3인치 7.5cm 정도를 제가 줬어요. 3인치 정도, 7.5cm 정도를 앞에 더블 여밈으로 줬어요. 자, 앞에 더블 중심에서 3인치 7.5cm 정도를 여기 더블 주고, 자, 이렇게 V넥으로 와야지 되는데, 얘가 이 디자인이 하이넥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하이넥으로 살짝 올라가요. 쓰는 분량을 2.5cm 쭉 직선으로 오신 다음에 2.5cm 정도, 여기가 목점이었죠. 온 다음에 허리에서 3cm 정도, 허리에서 3cm 정도 올린 데랑, 자, 직선으로 여기를 살짝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 거기에 1cm 정도를 딱 직선에서 안으로 온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곡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 번 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번 쓸 거예요. 자, 그런데 뒷부분에 요 여기 부분, 자, 여기서부터 1cm 올라간 2.5cm 올라간 애랑 직선을 긋고 1cm 정도 안으로 해서 곡자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럼 이 선은 없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브자로 이렇게 여기를 살짝 굴려줬어요. 여기를 살짝 굴려줬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뒷판 하이넥 요거 보여드릴 때 뜨고, 옆에 보면 제가 벨트 고리 실루프를 했어요. 어디다 했냐면 허리에서 1cm 올라가고, 자, 이 넓이가, 벨트 넓이가 5cm짜리예요. 2인치 5cm짜리이기 때문에 2인치 5cm보다 큰 2반 정도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실루프 고리를 할 거예요. 허리에서 1cm 올라가고 그 다음에 5.5cm 정도, 6cm 정도 되겠네요. 6cm 정도 놓고 거기서 2cm 정도 내려서, 4분의 3, 2cm 정도 내려서 5와 2분의 1, 14cm를 주머니로 만들었어요. 5와 2분의 1, 14cm 놓고 요렇게 주머니, 이렇게 내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서 옆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원 거기에서 4분의 3을 올려주셔야지 돼요. 자, 여기 다트가 앞판에 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트를 뒷판하고 차이가 4분의 3이 나야지 돼요. 여기가 뒷판이 여기인데 여기가 조금 헛갈리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뒷판이 여기면은 요 뒷판보다 다트 분량인 4분의 3 정도가 올라가서 여기서 끝나서 얘를 다시 그려줄게요. 제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앞판은. 그러면은 뒷판이랑 4분의 3, 2cm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포인트로 놓고, 자, 허리서부터 4와 2분의 1, 11cm 정도를 떨어져서 고기 끝에랑 이렇게 4분의 2cm짜리 이렇게 다트를 잡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랑 맞춰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요거를 MP라는 거를 시킬 거예요. 찍어서 여기를 벌려주고
다이어트를 일로 이동할 건데, 제가 자를 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안단선도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cm 정도 되는 애랑 안단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게 안단선이에요. 요게 좀 이따가 요렇게가 안단이 될 거예요. 안단이 되고 여기는 좀 이따 다트가 바뀌어요. 제가 찝어 볼게요. 자, 요렇게 뜨면 앞판도 다 끝났어요. 앞판 끝났는데 하이넥을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하이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이넥은 어떻게 뜨냐면 요 자를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3번에 이렇게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까 1인치 2.5cm 올린 점이랑 이 커브 이 곡자랑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도 여기서 얘도 똑같이 2.5cm를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점서부터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뒷목을 체크를 딱 하세요. 제껴서 체크를 딱 해보세요. 그러면 3, 4, 1, 8cm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체크하고 직각을 딱 맞춰서 여기가 직각을 딱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만 밴드가 뒤에다가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뒤 하이넥이 되는 거고 앞에는 이런 식으로 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를 그냥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뒷부분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박아서 카라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따로 놔둘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판은 여기까지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른 다음에 여기를 찝어주세요. 이렇게 찝어주시고 여기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좀 더 다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주머니 카피해 주시는데 주머니는 여기랑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안단이랑 이렇게 나중에 주머니를 고정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덜렁대기 때문에 주머니가 덜렁대는 거를 안단 다트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다트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소매 한번 떠볼게요. 이제 소매 둘레 체크를 해볼게요. 29반 25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9인치 23cm 되네요. 9인치 23cm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잰 다음에 반을 딱 접으세요. 반을 딱 접어 주신 다음에 뜰게요. 자, 위에서부터 좀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선을 긋고 소매통을 14인치 36cm 정도 14인치 36cm 정도를 딱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매가 여기까지 올 거예요. 7인치 반이니까 18cm를 딱 놓으신 다음에 앞에 아까 이 진동을 쟀을 때가 23cm가 되는데 이렇게 뜨면은 약간 여기 홈줄이가 이세가 생겨요. 여기 이세가 생겨서 오늘은 이세를 뺄 거기 때문에 요 둘레에서 0.5 정도에서 1cm 정도를 빼주세요. 여기서 23이면 22.5 정도를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앞에 진동둘레 빼기 0.5에서 1cm 정도를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둘레보다 23이면 22 정도 나오면 되겠죠. 22.5나 22 정도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를 딱 평행하게 그려주실 끝에를 여기를 9cm 정도, 여기를 9cm 정도, 3반, 9cm, 여기를 1반, 4cm, 1반, 4cm를 딱 온 다음에 얘랑 연결시켜줄게요. 9cm 가고 여기 4cm 들어온 애랑 연결시켜주시고, 자, 암홀자로 이렇게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신 다음에, 요 둘레랑 맞아야 되니까, 요 둘레가 여기 반인, 1cm 떨어진 데까지 맞아야지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볼게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선 하나 긋고 고기랑 또 나머지 부분도 딱 체크를 해서
여기 소매 기장을 딱 놓으시고 소매통은 11인치 그러니까 5반 반이니까 5반을 놓고 그러면은 14cm 15반을 이렇게 놓아주세요. 센치로 14cm 5반을 딱 놓아주시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같이 딱 잘라볼게요. 딱 잡아주시고 같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딱 펼쳐 주시는 거죠. 딱 펼쳐서 다시 선을 이쪽 선을 그려 주시고 이쪽이 앞판이 되는 거 아시죠?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에요. 다시 이렇게 자 몸판은 4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4cm를 딱 올라가서 표시해 주시고 자 소매는 3cm에다 표시를 딱 해주시고 두 개를 딱 갖다가 이렇게 맞춰 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고 다시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둘레를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췄더니 여기서 끝났네요. 자 뒷판도 체크를 해볼게요. 뒷판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맞추게 딱 이렇게 여기가 딱 어깨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어깨선 표시 앞에 표시 자 이렇게 되면 소매 패턴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까지 잘 뜨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딱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을 하려면은 지금 영상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요척은 58인치 폭 기준으로 2.2야드 정도가 소요돼요. 원단은 스판 키가 옆에가 스판이 있어요. 원단이 스판이 쫙쫙 늘어나서 옷이 굉장히 편해요. 너무 편해요. 스판 원단이 딱 있어요. 자 그런데 스판 원단이 들어간 원단 이 원단은 폴리에다가 폴리우레탄이 한 7% 정도 들어갔어요. 자, 폴리우레탄이 들어갔다는 건 스판이 넣었다는 거예요. 자, 스판이 넣어서 굉장히 편해요. 자, 근데 스판이 들어간 원단을 재단을 할 때는 항상 진우이 원단을 다 스팀으로 한 번씩은 가려줘야 돼. 왜? 스판 원단이 들어가면 스판 원단 열에 의해서 조금씩 줄어요. 자, 조금씩 줄기 때문에 스판 원단이 들어갔다. 땡겼더니 늘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먼저 만들지 마세요. 다리미를 한번 슥 스팀으로 샥 해주신 다음에, 재단을 하셔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재단을 다 해놨는데 다려서 심지를 붙였더니, 오잇!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재단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척은 한마 하고 두마. 딱 요척이 두마 정도가 딱 들어갔어요. 요척은 두마 정도 들어가고 이쪽은 보이는 이쪽은 지금 안단을 놓을 위치예요. 안단을 놓을 위치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척을 놓으시면 돼요. 자 밑단 시접은 1과 2분의 1인치 줄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 시접을 반인치씩 가운데는 다트를 딱 잡아줄게요. 가운데 다트 잡고 실고리 다를 위치 표시해 주시고 주머니 위치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단 일반 줬고 나머지 반인치씩 줄게요. 자 이렇게 재단까지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라. 자 이 옷에서 늘어나는 곳은 어딜까요? 어깨 늘어나면 안 되겠죠. 어깨를 내가 55 사이즈로 했는데 66 사이즈로 늘어나면 안 돼. 바이어스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어요. 자 어깨 부분에다가 다대테이프를 딱 쳐주세요. 어깨 부분에 다대테이프. 자 목 부분도 늘어나면 안 되겠죠. 앞에 부분하고 쫙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심지를 붙여야지 되는데 이 옷은 좀 홀가분하게끔 끈부분 막 입을 거야. 하드하게끔 안 입을 거야. 자켓처럼 전체 심지를 안 붙일 거예요. 전체 심지를 안 붙이고 가볍게 입으려고 해요. 자, 전체 심지를 안 붙였더니 다대 테이프를 몸판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심지를 나눠서 붙이지 마세요. 몸판에 내가 여기 부분을 늘어날 건 이 부분만 붙여야지라고 하시면 층이 생겨요. 붙인 데와 안 붙인 데가 겉감에 생길 수 있으니까 붙일 거면 다
안 붙일 거면 다 붙이지 말고 그 대신 늘어나니까 다대테이프만 쳐주세요. 다대테이프를 치신 다음에 안단은 심지를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단은 심지를 다 붙여. 왜? 너무 브라우스도 아닌데 흐물흐물되면 안 예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단에다가는 다 심지를 붙여주시고 겉에다가는 다대테이프로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심지를 붙이기 전에 어떤 원단이든지 특히 이렇게 스판기가 있는 원단은 줄어요. 줄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진우씨라고 해가지고 스팀을 한 번씩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줄 애들은 미리 여기서 스팀해서 줄어요. 항상 밀지 말고, 밀면 찝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꾹꾹 눌러만 주세요. 꾹꾹.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다 붙였어요. 지금부터 이제 봉제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봉제는 뒷부분에 하이넥을 먼저 딱 달아주세요. 바이어스 처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바이어스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뒷목 부분을 딱 먼저 박아주시는 거예요. 뒷목 부분을 딱 박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깨를 딱 박아주세요. 자, 어깨를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를 딱 박아주는데 옆에를 박을 때 주머니, 옆주머니가 있으니까 옆주머니까지 만들어주면서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딱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단을 싹 박아주세요. 안단을 딱 박아주시고 안단을 처리를 할 건데 안단은 바이어스 처리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랍바가 갖고 계시다. 랍바가 있다라고 하면 랍바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3cm로 바이어스 요 끈을 여기에다가 끝부분에다 바이어스를 싸는 걸 해볼게요. 자, 보통 이게 랍바인데 랍바를 잠깐 살펴보면 고음용 랍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침판을 여기를 갈아서 요걸 꼽아서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이런 게 불편해서 공업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정용에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나사만 딱 꼽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쭉 박아주시면 쭉 이렇게 박아주시면은 깨끗하게 요 시접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하실 수 있어요. 자, 랍바가 없다라고 치면은 한 번만 박아서 넘겨서 박아주시는 바이어스 처리법도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랍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랍바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cm로 보통 랍바로 쓰면 3cm 정도 요걸 자르면은 조금 짧게 2cm 정도로나 2.5cm 정도로 자르세요. 그리고 자, 요렇게 시접에다가 제가 한번 싸볼게요. 자, 요렇게 랍바를 그 바이어스 감을 딱 놓고 자 노루발 하나 되는 위치에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박아주셨으면은 얘를 꺾으세요. 그러면 시접만큼 제가 박은 데를 시접만큼 싸세요. 겉에 사이로 여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시접을 딱 싸세요. 이렇게 시접을 딱 예쁘게 겉에서 봤을 때 노루발 하나로 딱 나오게끔 딱 이렇게 바이어스로 딱 싸시면 이렇게 바이어스를 끝에를 싸실 수 있어요. 얘 바이어스로 얘는 그 뒷부분을 그냥 냅두셔도 돼요. 바이어스는 오리 안 풀리기 때문에 끝에를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시접을 싹 싸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50일 다 됐어요. 자, 밑단 같은 경우는 스티치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산티나요. 그래서 밑단은 한 땀, 한 땀, 한 땀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우리 겉에서 안 보이게끔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주머니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찐 다음에, 두 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다트를 하나 여기 잡은 위치에다가, 여기를 살짝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두 개가 안 딸 너무 덜렁대지 않도록, 여기 부분과, 이렇게, 주머니와, 이렇게 부분에서 살짝 고정을 해주셔서,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끈, 170cm 정도에 5cm 정도로 쭉 박아서 끈을 달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끈고리, 실루프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끝. 자,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달아서 만드시면 돼요. 자, 다릴 때 꼭 이렇게 천이라든지 이렇게 다래미 시트지라고 해서 이런 거를 하나 구매하셔서 꼭 하나씩 있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러고 딱 사시면 약간 이게 다리밑발이 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다리밑발이라고 해서 잘 다려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이런 초자고 있잖아요. 초자고로 여기 좀 쫙 이렇게 초자고로 좀 하른 다음에 이렇게 쫙 밀어주세요. 그럼 조금 더 미끄럽게끔 잘 나가니까 이렇게 다려주면 다리미가 슥슥 이렇게 잘 미끄러져요.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리면은 시접 있는 부분에 힛가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천으로 된 애를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서 식혀주시면서. 자, 저립바는 댓글과 좋아요 선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좋아요 댓글 받기 위해서 더 예쁘고 더 좋은 옷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